거기에서 산 것들을 소개하고 또 탭핑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사실 저는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카드를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드 썩는 소리랑 카드 이제 뽑는 소리가 약간 팅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얘는 안에 되게 사파가 예뻐서 샀어요. 사실 얘는 저의 첫 타로 카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림이 예쁜 거를 사고 싶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왜 이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런 카드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얘를 샀는데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은
약간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타로 카드를 소개해 드린 거 타로를 먼저 카드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카드를 좀 여러 개를 사가지고 끝이 없이 나오죠. 이렇게 카드들이 있는데, 아 근데 아까 이거 설명을 안 했다. 얘는 뭐냐면은 아까 얘 샀다 그랬잖아요. 암스테르담에서 살 때 이 원석을 이제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자리별로 이렇게 팔던데 저는 물병자리거든요. 아쿠아리우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이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원석도 색깔이 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원석이 들어있는 거를 샀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쿠아리우스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흰색 돌. 근데 제가 여행 중간에 원래 알던 친구를 스페인에서 다시 만났거든요. 스페인에서 다시 만나고 파리랑 스페인이랑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여행 갔다 오면서 기념품으로 돌 사는 사람은 제가 두 번째라고, 엄마랑 그 다음에 저래요. 진짜 웃기죠? 이렇게 샀습니다. 타로 카드만 보여주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그라띠라는 올가닉 뷰티 바이 네이처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리뉴잉 클린 젤인데요. 제가 이거를 막 추천하려고 꺼낸 거는 아니고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강매다 했거든요. 강매. 네. 제가 이걸 어디서 샀냐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넘어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전에 약간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막 면세점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면세점에서 엄청 꾹 참았거든요. 돈 아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면세점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화장품 따로 파는 이제 코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직원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너 피부 너무 좋다 막 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 자기가 안 사도 되니까 한번 보고만 가래. 뭐 일단 시간이 제가 많아가지고 들어나 보자 하고 이제 갔어요. 약간 근데 그 직원이 말을 너무 말을 막 이렇게 막 되게 조근조근하게 막 이게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나 이거 처음 열어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완전 거기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ASMR인 줄 알았어요. 말을 너무 조근조근 조용히 막 얘기를 너무 잘해서 완전 홀려가지고 진짜 살 생각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에 절대 잘 이렇게 낚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판다고 절대 이제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사야겠다가 아니라 목소리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느꼈으니까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가 그래서 이제 가격을 그래서 물어봤는데 150불인가 130불인가 아무튼 이거 하나에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엄청 명품 브랜드도 아닌데 무슨 샤넬 디올이면 내가 몰라 또. 근데 난 처음 보거든. 1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마음을 벌써 먹어가지고 사기로 샀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어이없어요. 저 자신에게 가장 어이없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에서 사온 물건 중에 가장 어이없는. 뜯었으니까 열심히 필링을 또 해서 좋은 피부로 거듭나야죠.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걸 사니까 얘가 막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자기도 이제 미안한 거지. 내가 너무 비싼 걸 샀잖아. 그래서 이 손톱 파일을 줬는데 그냥 이게 너무 귀여워서 내가 몇번 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손톱이 막 매끈매끈해진대요. 처음에 막 이거 버건디 컬러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 부분을 이렇게 또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손톱이 반짝반짝 거린다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막 해줄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낚였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강매 당했습니다. 아니, 강매는 아니지. 내가 내 의지로 산건 맞으니까 할 말이 없.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건 뭐좀 짜잘짜잘한 거긴 한데 다음으로는 이거는 휴대폰 케이스예요. 아이폰 케이스. 제가 진짜 이런 하늘 색깔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투명 펄 아이폰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 버시카라는 스페인 SPA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버스트 카드예요. 엽서 모음인데 제가 런던에서 테이트 모던을 갔거든요. 되게 유명한 런던의 미술관인데 거기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전시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안에 포스트 카드들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장수도 많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약간 그래픽 아트 쪽을 하는데 이걸 선물을 해주면은 되게 영감도 없고 작업도 잘 것 같아서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라서 소포를 한번 다른 친구들 거랑 다 같이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너를 위해서 사왔다. 이거는 뭐가 이렇게 묻었나? 이거는 캔모잔데 이것도 이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날 비가 왔는데 머리를 그날 하필 또 안 감은 날인 거야. 근데 비가 너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자를 아무래도 써야겠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모자를 사야겠다 했는데 또 마침 그때 갔던 미술관에서 이렇게 예쁜 특이한 모자를 팔고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얘는 후안미로 미술관에 후안미로 바르셀로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후안미로 미술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아예 이렇게 좀 꺾여져 있으면은 더 이제 얼굴형에 잘 맞을 텐데 이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사실 제 얼굴형에 그렇게 어울리는 모자는 아니에요. 앞머리가 길어서 좀 더 노답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 모고 자체는 굉장히 예뻐서 비싸지 않아서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그 다음이 이거는 제가 또 여행을 다니면서 노트를 꽤 많이 샀어요. 이 노트는 이제 좀 특별한 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패셔너리라고 적혀져 있어요. 안에를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마네킹 형태로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디자인 옷 같은 거, 스케치 같은 거 하려고 이거를 샀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전시를 갔거든요. 산드라 로즈라는 디자이너의 전시회였는데, 그분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이제 인스파이어드 된 거죠. 굉장히 이제 고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 나도 디자인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만 먹고 구입을 했어요, 얘는. 근데 고작 몇개 디자인을 못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하면서 디자인은 무슨 디자인이에요, 그냥. 별로 못했어요, 못 그렸어요. 그나마 초반에 몇개 끄적였는데. 이런 거좀 그리고. 그냥 도시화죠, 도시화. 플랫 스케치 같은 거좀 그리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여기 보면은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암스테르담에서 독일 갈 땐가 그때 이걸 폈는데 그때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에 약간 푸른 색깔 이제 철 같은 거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판때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게 약간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약간 그냥 좀 변형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몇 개를 그려봤는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몇개못 그렸어요. 이러고 몇개못 그렸어요. 맞아. 스케치만 하고. 스케치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이거랑 같이 하려고, 이제 스케치 하려고 샀던 게 이거. 이 마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런던에서 이 스케치북을 사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그림 많이 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이 마카를 구매를 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 화방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굵은 쪽, 반대쪽은 좀 얇은 쪽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마카를 사실 처음 써봐서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마카가 좀 손에 익으면은 그게 더 편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좀 다루기가 어려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또 보여드릴 거는 이 원서 영어 원서 책인데요. 영어 원서 책인데 웃기게 프랑스에서 샀어요. 제가 이때 왜이 책을 샀냐면은 제가 이번 유럽 여행에서 파리를 두 번을 갔거든요. 처음 파리 갔을 때는 한 5일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 갔을 때는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 있었나? 있었는데, 그두 번째 파리를 갔을 때
파리 그 대중교통이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했는데 날씨도 되게 꾸리꾸리 한게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진짜 그 친구 집에만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친구 집에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우울하고 좀 약간 그런 슬럼프 같은 시기를 잠깐 겪었는데 그때 이제 대중교통도 파업하고 돌아다니기도 싫으니까 한 책이나 읽자 하고 친구랑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샀죠. 저는 이제 불어를 할줄 모르니까 영어 원서 책을 사고 그 친구는 불어를 할줄 알아서 네, 불어 책을 사고 그랬는데 얘도 다 읽지 못했어요. 처음에 완전 어렵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여성의 이야기랄까? 저도 빨리 이거 읽고 싶은데 요즘에 진짜 책 읽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쁘네요. 원래 시간 내서 읽어야지. 읽을 책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The Use라는 책이.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또 다른 노트. 에든 몰스킨 다이어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 다니는 거 기록하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비행기 표도 붙어 있고 여기 밑에 메모도 적혀져 있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리고 일기처럼 이렇게 짧게 느낀 점도 쓰고 티켓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는 뭐 그런 노트입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가로로 긴걸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이것도 선물해 주려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팝업북인데요. 팝업북인데 메리 포핀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사실 이게 영화보다 책이 먼저인지 잘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영화 비디오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있길래 근데 굉장히 팝업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주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주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꿈이 동화 작가라고 저한테 옛날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팝업북을 선물을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요즘 시기도 시기인데다가 친구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선물을 아직도 못 주고 있네요. 언젠가 전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카드를 저거 말고 아까 또 여러 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얘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얘는 보티첼리 타로 카드예요. 제가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얘랑 이 카드를 구매를 했어요. 얘는 보티첼리고 얘는
아르누보. 제가 카드를 고르는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사파가 예쁘고 느낌이 좋은 카드. 얘는 제가 카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티첼리랑 클림트가 굉장히 일러스트가 예뻐가지고 두개 중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보티첼리를 샀어요. 뒷면도 너무 예쁘고. 일러스트들이 너무 예뻐요. 그죠? 근데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왜 다 뒤집혀 있지?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그림 진짜 예뻐요. 근데 제가 이 카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자마자 막 저한테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할줄 모르는데 제가 할줄 아는 거는 제가 할줄 아는 보니따, 모이비엔? 이런 거 뭐였지? mucho frío. 매우 춥다는 소리. mucho frío, mucho, mucho bonita. 아니면은 espérate pues, 잠깐 기다려줘, 뭐 이런 거. 그런 거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 계속 스페인어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sorry, I can't speak Spanish 이러니까 막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냥 포기하고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이 카드랑 클림트 카드, 이 카드 이렇게 제가 고르니까 막 보니따 보니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보니따 이러면서 예쁘다고, 이 카드 예쁘다고 그랬어요. 진짜 웃겨져. 엄청 기분 좋게 좀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분 좋게 사고 나왔죠. 너무 웃겼어.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티를 냈는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스페인어로 말씀하신 게 너무 귀여우셨어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약간. 뭐 약간 고스톱 카드 사러 간 외국인한테 계속 한국말로 막이 카드 좋아 막 이러면서 아유 뭐 재질이 좋아 막 이런 거잖아요. 외국인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같이 샀다고 했던 이 카드는 이 아까 이두개 카드랑은 다르게 오라클 카드인데요. 얘도 일러스트 때문에 제가 반해서 샀는데 제가 아르누보 양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알폰스 모아 같은 일러스트 느낌이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오라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미래를 점칠 때 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들었어요. 아까 그 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네럴 리딩 같은 일반적인 그런 타로 카드고, 이런 오라클 카드는 미래를 이제 저거 얘기할 때 사용하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 얘는 타로 카드가 아니라 트럼프 카드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카드 놀이 할 때 쓰는 카드인데, 얘는 알퐁스 모하 그 미술관 같은 데서 샀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알퐁스 모하 같은 스타일의 양식의 일러스트였다면, 얘는 이제 진짜 알퐁스 모하 그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알퐁스 모하 일러스트. 색감이랑 아, 그림체 너무 예뻐. 이런 건 약간 클림트 같기도 하네요. 이 뒤에도 굉장히 예쁩니다. 모르죠. 또 제가 이제 타로 카드 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타로 카드를 봐줄 수 있을지도.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이라서 얘도 포장을 뜯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장 같은 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짤랑짤랑 소리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얘는 조개 껍질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였는데 너무 예쁘고 소리가 이게 제가 가지려고 산 건 아니고, 친구가 그 저한테 진짜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악몽을 요즘 많이 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집에다 좀 달아놓고 좀 이렇게 인테리어 겸도 쓰고, 그리고 좀 안정도 좀 찾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